우와 뭐야 분신술. 어 진실된 시야 썼으니까 한 번에 보이죠. 뭐죠? 아 우리 포마비가 불사신인가요 혹시? 왜 죽질 않는 거죠? 아이스윈드 데일 이어서 갑니다. 제가 만든 다섯 명의 캐릭터가 이스트헤이븐 이곳 어촌에서 시작을 했고요. 쿨다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쿨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쿨다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해치우고요. 이제 최종 보스가 있을 법한 돈의 심연으로 가서 쭉 내려가서 하층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이제 광전사 레벨 11이고요. 이제 쌍검을 쓰는 도적 레벨 13이고요. 사제 11이고요. 드루이드 13이고요. 마법사 12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제랑 광전사가 레벨이 낮네요. 길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이곳에서 들어와서 여기도 들어갔고요. 여기도 길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다 돌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곳 세 곳만 가면 돼요. 비밀 토옥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 얘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죽인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식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량은 이제 성에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길 돌아보죠. 어 뭐야 아니 갑자기? 뭔데 이게. 오 뭐죠 이 괴물은. 딱정벌레 껍질. 어 됐나? 여기는 코뿔소 딱정벌레랑 움버헐크가 나왔습니다. 길이 세 군데나 있는 거죠? 어, 길이 아닌가? 뭐죠?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맵이? 자, 이곳, 이 성 쪽으로 왔습니다. 맵이 정확히 아니네? 여기네? 저번 시간에 왔던데 이쪽에 길이 있었군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양쪽 길이 있었네. 아 저는 딱 여기까지만 봤는데 이쪽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발견된 건 없습니다. 요리사 혹시 먹을 거 있나? 아 감자 부대 이건가 보다. 저거를 갖다 주는 건가 봐요. 저기 비밀 토옥으로 가기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저번에 막혀있던 데가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문 때문에 막혀있어서 못 갔었는데 어 열렸다. 아 이거 말라분을 죽이면 이게 열리나봐요. 일로 가서 시체가 하나 있습니다. 시체 하나를 숨겨놨네. 창백한 정의 플러스 4. 오 아무도 못 끼고요. 플러스 4무기인데 아, 롱소드네요 심지어. 악한 생명체한테 플러스 7. 아 그건가 보네요. 성검 팔라딘만 쓰는 건가 보죠. 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무기지만 제가 못 쓴다는 점. 이 녀석이 하이 어빌리티 같은 걸로 모든 장비 착용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게임엔 하이 어빌리티가 없죠. 저한테 필요 없는 무기네요. 저 타르넬름 씨 식량을 가져왔어. 아 8만 경험치 너무 좋죠. 얘네들이 자신들만의 이제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쭉 가보래요. 아마 이쪽이겠죠. 근데 제가 밥 준 애들은 안 깨어났는데요? 자기들만 먹은 거 아니겠지? 어 열렸다. 아 자 보다시피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죠. 뭐 길을 하나로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나 보죠. 여기겠죠? 어, 구엘로 강산에서 구출줘서 고맙네. 그가 복귀하게 되어 우리의 후는 더욱 강해졌네. 움볼크의 위협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재탈한 기회도 늘어날 테지.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치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치료도 해준다고 하네요. 아, 물론 돈 받고요. 자, 마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영지 여관이 있고요. 신전, 더러운 루, 그리고 님 이렇게 있습니다. NPC가, 이름 있는 NPC가 넷이 있어요. 배울은 구엘로, 뉴, 님, 그리고 이제 여관도 안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냥 마을이네요. 잘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네요. 아, 그의 고향 사람들을 구해줬다. 8만 경험치. 어, 너무 좋고. 님. 님은 아니네. 걔네 저종족이 아니네. 물건을 보여줘. 오, 장비 합니다. 아, 장비는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 지금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명성이 바닥이라서 더 비싼 거 봅니다. 그리고
마법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죠. 마법은 좋은 게 많네요.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반전의 루비 광선. 이게 이제 보호막을 하나 없애준다고 합니다. 창백한 정이 6원이야? 자. 아! 54,000원! 아, 말도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이 NPC만 보면 되겠네요. 이 아저씨는 움버헐크의 황금갑옷. 오. 영혼의 본질. 오. 물약이랑 이제 갑옷을 팝니다. 갑옷.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자, 빨리 나가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곳. 감시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뭐, NPC는 펭글라 이 녀석이 있네요. 여긴 어디지? 아, 얘는 이제 혀가 잘린 노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받았어요. 감시탑 열쇠를. 아, 다 잡았다. 아,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저기 있어. 뭐야? 안녕, 작은 아가씨. 아, 이 아가씨가 제가 복수를 해줘서 고마운가 봐요. 계속 올라가면 될것 같죠? 요, 뭐야. 버프 다 걸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오늘 좀안 풀리는 날인가 봅니다. 아, 감시탑에 있던 이제 노움들은 다 해방이 됐나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맵을 또 돌았는데 그 전에 제가 할게 있습니다. 자, 여기 닌네 상품으로 가서, 아, 여기 있네요. 다람쥐 우리랑 이국적인 새가 들어있는 새 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번에 그 엘프 요새로 가져가면 된다고 해요. 아, 제가 왔습니다. 진짜 여기 꽤 먼데. 왔습니다. 씨앗들을 찾았습니다. 15만 경험치요? 그리고, 와, 너무, 잠깐. 씨앗? 그리고, 새들이 새로운 집을. 이것도, 이건 84,000. 아, 살짝 아쉽죠. 새들이 여기 팔딱팔딱 거리고 있죠? 조그맣게. 다람쥐요. 84,000. 와. 자, 다시 이 얼음 동네로 왔습니다. 저번화가 시작됐던 곳이죠. 여기서 셀러맨더들을 안 해치웠는데, 제가 레벨업을 했으니까 해치울까 합니다. 다시 복수하러 왔습니다. 인간의 복수. 감히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게 해? 혼내주겠습니다. 죽으라고. 하하하! 경험치 얼마야? 5천? 아, 의젓하네.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창과 스태프가 나왔습니다. 켈리시의 창. 스태프. 결국 좋은 건안 나왔네요. 자, 여기에 부서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엔지니어링 매뉴얼을 사용해서 수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6만 경험치 줬고요. 야, 근데 어떻게, 매뉴얼만으로 수리한다는 걸 어떻게 하러. 예전에 초회차 때 1시간을 헤맸던 곳입니다. 어디, 뭐가 있나, 쑥 살펴봐야죠. 어휴, 무슨 조리라는 거대한 게 있네요. 18만 경험치. 오, 이 녀석이 배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붙죠, 빨리. 버프 끝나기 전에. 혼내줘! 풀버프야! 어허, 겁나 강한. 자, 아이템을 살펴보죠. 배지 나왔고요. 망치랑 뭐 도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콘틱, 그래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군. 나, 콘틱, 너희를 환영한다. 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림자 계곡. 그림자 계곡에서 아우리레 여신이라고 나왔었죠. 아우리레 여신의, 이제, 부하라고 합니다.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혼내줘! 거기서 버프를 걸라 그래. 두번 찌르면 죽는 주제. 연쇄 번개. 오, 연쇄 번개 좋죠. 겨울룬, 순수한 물이 들어있는 통. 이거, 수목원에 가져가는 아이템이죠. 엘프 요새 또 가야 되네요. 여기 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이어져 있나 보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예 우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배지를 줬던 조릴이 있는 곳입니다. 다 돌았네요. 노예 우리가 한번 가보죠. 야, 와, 경치 잔뜩 줬어요. 이 동굴을 청소했더니 레벨업을 무려 셋이나 했습니다. 어, 엄청나죠? 깨끗한 물 구해왔습니다. 12만 경험치. 와, 무친. 어, 이제 다된 건가? 아, 성불했나봐요. 없어졌습니다. 자, 이곳은 저번 화에서 그 화염구를 마구 발사해서 해골들 잡았던 그곳입니다. 보시면은 패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가? 난 여긴 줄 알고 온 건데. 아, 배지가 없으면은 못 올라가는데 배지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나 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올라가려고 해봤었거든요. 그때 아예 일로 못 갔는데 배지가 있으니까 갈수 있나 봅니다. 그럼 이제 진행해야죠. Greetings, child of Ilmater. It's a good. I am the beginning아, and the end of this 엄청나게 story. 길게 설명을 I and 해줬는데 이 only 녀석이 I will determine 계속 말하고 있지 지금? 이 녀석이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빨리 없애버리죠. 어? 잡았습니다. 그냥 보스 점사했는데. 이게 뭐야? 야, 파밍도 안 했는데 최종 보스를? 야, 그냥 저 보스 점사했는데.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여기선 못 쉬네요? 아, 이러면은 좀 크죠? 와, 근데 제가 맵을 밝혔던 그 이스트헤이븐이랑은 다른가 봅니다. 전부 어두워요. 큰일 났다. 사이클롭스. 이길 수 있니? 어, 약하다. 4천 경험치밖에 안 되네. 주는 것도 없잖아. 어, 뭐야. 어, 여기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마을 주민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죠? 와, 경험치 잔뜩 준 곳에. 저렇게 경험치 줬는데 레벨업이 안 됐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악당을 쓰러뜨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 실수가 없는데요? 혹시 주점에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주점이거든요. 제가 처음 여행을 시작한 그 주점입니다. 아, 이렇게 불살라져 있어요. 아, 잘수 없고요. 아, 이 뭐야? 아, 여긴가 보네요. 그쵸? 이 탑을 올라가라고 하네요, 저한테. 아, 좋아요. 뭔 놈의 탑이. 어, 여기 혹시 자는 덴가? 어! 여기서 이렇게 재워준다고?
아니 바로 시작을 해? 아,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어촌에서 시작을 했죠,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쿨다하로 갔는데 그게 다이 포마비라는 녀석이 계획을 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쓰러트린 그 포글린이라는 막 제가 점사해서 죽인 녀석, 그 녀석이 부하라고 해요. 아, 포마비가 가게 주인이었구나. 가게 주인 아시죠? 처음에 이제 어촌에서 가게 주인 하던 녀석, 그 녀석입니다. 오, 진실된 시야 썼으니까 한 번에 보이죠? 뭐죠? 왜 이렇게 튼튼하지? 빨리 좀 잡아줄래요? 끈질기네요. 버그 걸린 건가? 아,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저번에 깬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게 불사신이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그렇고, 이거 죽어야 되는데 왜 불사신인 거죠? 이게 무슨 짓이죠? 안 죽습니다. 데미 1000은 넣었는데 안 죽어요? 버그 걸렸나 봅니다. 진실된 시야를 썼기 때문에 100% 버그인 것 같죠? 체력 다 빠졌죠 지금? 죽었네. 이게 맞는데 왜 아까 안 죽은 거지? 뭐야?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뭐죠? 마지막 찜찜하게 번개의 완드. 99입니다. 야, 엄청나네요. 그럼 이제 된 건가? 올라갈 수 있네요. 느낌 쎄하죠? 쎄하다 했어. 아, 이게 제로스의 돌인가 보다. 에버러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에버러드가 희생을? 와, 돌이 돼버림요.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야. 좋아. 혼내줘! 아! 방금 마법 해제! 아! 아! 극혐, 진짜! 어휴, 잠깐만요! 무슨 함정이 있어, 보스방에! 세상에. 해제해주세요. 아니, 해제를 하라고요! 해제 못하는 함정인가 보다. 큰일 났다. 됐다. 강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버드에 특화된 우리 호드가 플러스 이 무기라서 데미지를 못 줬어요. 그래서 롱소드로 도중에 바꿨습니다. 야, 투핸디드 소드로? But the hero's moment of victory was short-lived, for as the form of their vanquished enemy lay broken upon the floor, so too was the power of the shard broken. The companions soon found themselves scrambling to escape as the fortress began to collapse around their ears. No sooner had they emerged from the secret threshold than the entire tower came crashing down, shattering into a million pieces. Triumphantly, the party of adventurers stood among the ruins, basking in the glory of final victory. And as the first rays of dawn glittered off the scattered fragments of the crystalline tower, a light snow began to fall over the once again peaceful town of East Haven. And so ends the final chapter in my tale, with the forces of good triumphant over the forces of evil. It wasn't long before the destroyed town of East Haven was rebuilt, and a new temple dedicated to Tempus was erected upon the site of the buried portal. As for the vanquished demon, Belhifet, defeated on the prime, he was banished back to the depths of hell
아, 베니펫은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삐져 있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이 났고요. 그렇게 강제로 뒤로 밀어낸다고? 아, 이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얘네 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뭐 부활로 살릴 수 있으니까요. 템퍼스 신전도 남아있고 보시면은 버서커 12 15 13 13 13 이렇게 전투를 했고요. 버서커 제일 레벨이 낮네요. 버서커가 플러스 2짜리 무기를 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도중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케어룸 블레이드를 써서 쓰러뜨렸습니다. 중간까지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엔딩을 봤고요. 엔딩을 본 다음에도 약간 이제 캐릭터를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퇴출을 당해서 웃는 소리만 듣다 나가져서 조금 아쉽네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약간 이제 후기를 풀자면 호드는 이제 초중후반까지 열심히 싸워줬고요. 우리 수워시 버클러 솔직히 한 거 없었죠? 최종 보스전에서는 함정 해제가 안 됐습니다. 사제! 아유 중후반에 성가와 기도로 하드캐리를 해줬고요. 초반에도 이제 구원의 검을 써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겨줬습니다. 아유 우리 드루이드 초중반에 엄청난 소환 기술로 많은 캐리를 했고요. 후반에도 소환 기술로 어그를 많이 분산해줬어요. 방어력이 굉장히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데 굉장히 낮지만 강철 피부라는 버프 마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 후반에도 뭐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우리 법사 초중후반까지 사실 초반에는 좀 약했는데 화염구를 배우고 가속을 배우고 감속을 배우면서 3레벨 마법을 쓰면서 굉장히 하드 캐리를 했고요. 소환도 간간히 써줬는데 해종포수전에서 베리핏한테 마법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돌피부랑 환영분신을 써서 몸빵을 좀 해줬어요. 마법사 몸빵. 방어력도 가장 높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험이 끝났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꽤 오래오래 했네요. 다음에 봬요. 뿅! 최종 보스전 하기 전에 쓰러뜨렸던 포마비가 여기 보시면은 이곳에 있는 포마비입니다. 만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죽여보죠. 죽여지나. 와 겁나 쎄. 뭐야. 아니 이렇게 쉽게 죽어? 여기까지.